네, 오늘도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날치기 통과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서주영 기자. 네, 서주영입니다. 이번에 보면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강한 발언을 했다고 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지사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나와 180석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. 이어 홍 부총리를 겨냥해 온 국민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라며 본인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렇군요. 추경 예결위도 이것도 오늘 열리는 거죠? 네, 국회 예결위가 2차 추경안 종합정책 질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.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의원들이 추경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김 총리는 어제에 이어서 80% 지급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. 홍 부총리는 카드 캐시백을 온라인 업체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예결위는 오늘 종합정책 질의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일부터 소위를 열어 세부적인 증액, 감액 심사에 들어갑니다.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.